안녕하세요. SBS 아카데미 성은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4단원까지 지난 시간에 마쳤고요. 수식에 대한 메뉴들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페이지는 3단원, 정확히 말하면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펴주시고 재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수식 관련 메뉴들이에요.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자, 먼저 이런 이제 간단한 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기다 총점을 구할 거예요. 이거 더하기 이거 했습니다. 별다른 거 없죠? 우리 수식 다 배웠어요, 그죠? 자, 총점 나왔어요, 그죠? 자, 근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를요, 예를 찍었어요. 이거 엔터 치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에러 뜨겠죠, 맞죠? 자, 문자 수식 숫자와 문자를 더하면 당연히 에러가 뜹니다. 여러분, 요 에러나 셀에요. 요 왼쪽 상단 보세요. 여기 색깔 들어가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 요게요, 지금 수식 오류색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51페이지에 수식 오류가 발견되면 빨간색으로 표시하기 보이시죠? 요것이 뭐다? 옵션입니다. 요거 옵션 설정하는 게 문제에 나오는데요. 메뉴 체크하세요. 파일의 옵션입니다. 파일의 옵션이고요. 수식 메뉴고요. 다음 장에 있어요, 메뉴는. 수식에 있고요. 여기 오류 표시색이요. 예를 들어, 문제에서 오류 표시색을 빨간색으로 설정하시오. 찾아야겠죠? 빨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바뀐다라는 거. 어려운 거 없죠? 이런 메뉴고요. 오른쪽 갑니다, 이제. 53페이지 오류 검사 메뉴인데요. 자, 이제 메뉴 체크해 놓으세요. 지금부터 배울 메뉴는 이거 전체 다예요. 수식 메뉴에 수식 분석 메뉴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거. 수식 분석 메뉴요. 요거 다 배울 건데요. 메뉴 체크하세요. 오류 검사 메뉴입니다. 자, 우선 여기다가 쓸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써놓으세요. 요 기능은요, 이동 기능 있음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이동 기능 있음. 이동 기능 있음. 하나 더. 정정 기능 있음. 정정 기능 있음.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정확한 메뉴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 밑줄 하나만 쳐놓으세요. 일치하지 않는 수식이 참조된 셀 검사하여 수정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게 정확히 어떤 메뉴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했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sum 함수 이용해서 합을 구했고요.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채우기 힘들어 했다고 칩시다. 합을 구한 거죠. 얘네들이 합계 구했고요. 채우기 힘들었으면 여기에 합을 구하겠고, 얘는 여기에 합을 구하겠죠. 왜? 우리 배웠잖아요. 참조되는 셀이 같이 따라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4단원 먼저 배운 거예요, 지금 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이제 합계를 구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요. C3셀이 아니라, 요 범위가 아니라, 요 가운데 셀을요, C3셀이 아니라, C4셀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게 하나만 빠진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 난 이거를 합계로 구하기 싫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엔터 치면.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빠졌다고, 에러 붙는 거 보이세요? 이거 분명히, 근데 에러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에러가 붙네요. 이게 무슨 에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에러다? 일치하지 않는 수식이다라는 에러가 붙은 거예요. 왜? 왼쪽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에러예요. 이 에러를 누가 찾을 수 있다? 오류 검사 메뉴가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제가 아까 써드렸죠. 이동 기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딴데 커서가 막 있어요. 딴데 커서가 있어요. 오류 검사 메뉴 누르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 보이세요? 먼저 이동 기능 있습니다. 오류 검사 메뉴는요. 한개 더. 여기 일치하지 않는 수식이다라고 추적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추적됐고요.
하나 더. 자, 그 다음에 정전기능이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정전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서 수직복사 보이시죠? 왼쪽에서 수직복사 누르면 정전되는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뭐가 있다? 정전기능이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요게 뭐요? 일치하지 않는 수식이 참조개념수의 검사에서 수정하기다라는 거. 자, 해서 오류 검사 메뉴까지 봤고요. 자, 넘겨서 56페이지 참조되는 동그라미 오른쪽에 참조하는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요 여기다가요 평균구 할 거예요. 자, 평균구 할 겁니다. 얘네들은 평균구 했어요. 자, 여러분 현재 요 셀에 참조되는 셀은 어딥니까? 얘네죠. 이걸 추적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에서 참조되는 셀 추적한다. 클릭. 또 클릭. 뭔 소린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요. 더 이상은 없죠. 됐습니까? 반대로 가볼게요. 나요 셀이 참조하는 셀을 추적할 거다. 클릭. 또 클릭. 이게 뭔 소린지 알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 참조되는 거와 참조하는이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리고 하나 더요. 넘겨서 59페이지에 수식 계산으로 오류 수정하기라고 있죠? 요거는 수식 계산 메뉴로서 어딨다? 여기에 있습니다. 오류 검사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다가는 써놓으세요. 수식 계산. 이동 기능 없음이라고 써주세요. 이동 기능 없음. 그리고요. 정전 기능 없음이라고 써주세요. 정전 기능 없음. 여러분, 자,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에러를 좀 하나만 낼게요, 일부러. 이런 거 눌렀어요. 역시 에러가 떴죠? 여러분, 아까 오류 검사는 일치하지 않는 수식 메뉴 그쪽으로 이동을 했었어요. 근데 수식 계산은요, 내가 선택한 셀에 수식을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즉, 내가 여기를 선택하면 여기에 수식을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여기는 뭐900 들어있다라고 내가 보여주는 거 보이시죠? 난 예를 들어 여기에 수식을 볼 거예요. 커서를 여기다 놓고 수식 계산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 수식이요. B3 셀에는 뭐가 들어있다? 567 들어있다. 계산 버튼 또 누르면 여기서 여기엔 1어 점수 들어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계산 버튼 또 누르면 여기서 에러 떴다라고 보여주는 거 보이세요? 이게 얘가 하는 역할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떴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근데요, 지금 보시면 이 메뉴 봐봐요. 정전 기능 있습니까? 정전 기능 없습니다. 여러분, 얘는 수식만 보여주는 기능이지 전혀 정전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정정하시오라고 하면 실제로 뭐요? 그냥 수동이에요. 정정은 우리 수동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딱 봐도 에러 왜 떴어요? 얘 때문에 떴죠, 얘 때문에. 됐습니까? 자, 여기서 뭐요? 이런 점수. 얘 클릭하면 되죠. 이거 됐나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정정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식 계산 도구 모음은 뭐 하는 기능이다? 어디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보는 기능이다. 이 말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넘겨서 반복 계산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반복 계산은요. 우선 메뉴만 알아놓으세요. 파일의 옵션이고요. 이 옵션 메뉴예요. 수식의 요 메뉴입니다. 반복 계산 사용이요. 이거 어디서 사용하는지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반복 계산 사용. 여기까지 3단원의 내용을 마쳤습니다. 다 모두 다 이제 수식 메뉴에서 사용되는 기능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할 텐데요. 이게 8번, 9번이거든요. 8번, 9번 메뉴를 좀 풀어볼게요, 문제를. 자, 8번 갑니다.
수식 오류가 감지되면 오류 표시색을 분홍색으로 표시해라. 자, 옵션 메뉴죠? 파일의 옵션이고요. 수식이고요. 오류 표시색을 뭘로요? 분홍색으로 해라. 이 말이죠. 선택, 확인. 자, 그 다음에 판매 목록 워크시트에서 여러분 항상 엑셀은 문제를 푸실 때 항상 시트 잘 보세요. 판매 목록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수식이 참조되는 모든 셀을 추적하고 오류 정적. 여러분 일치하지 않는 수식을 제가 누가 찾는다고 그랬어요? 수식의 오류 검사 메뉴가 찾는다라고 했었죠. 자, 커서 아무데나 딴데막 있어도 오류 검사 메뉴를 누르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오류 정정해라. 왼쪽에서 수식 복사 누르면 오류 정정되는 거죠. 됐죠? 이런 기능이고요. 매장 실적 워크시트에서 수식 계산 도구를 이용해서 KO 셀에 오류 정정해라. 자, 커서 이쪽으로 이동하죠? 수식 계산 눌러서. 계산 버튼 누르면 여기서 요거 들어있고요. 계산 버튼 또 누르면 0 들어있죠? 계산 버튼 또 누르면 여기서 에러 떴죠? 이걸로 얘가 하는 역할 끝이요. 됐습니까? 자, 이거 딱 봐도 오류 정정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수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오류 왜 떴어요? 얘는 맞는데 얘가 지금 딱 봐도 이상하죠? 공백을 클릭해놨죠? 여러분 요 위에 거겠죠? 당연히 해서 J22셀이 아니라 J21셀이죠? 되셨습니까? 해서 엔터 치면 여러분 얘는 지금 퍼센테이지가 안 붙어 있죠? 신경 쓰지 마세요. 셀 서식이 입혀져 있지 않아서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걸로 끝입니다. 이게 정답. 오류만 정정되면 됩니다. 9번 갑니다. 여러분, 지금 9번은 열자마자 순환 참조 경고가 뜨고 있죠? 이게 뭐예요? 자, 여러분, 요거 보이세요? 요거. 뭔 소리냐면, 여러분, 요 셀에서 지금 수식 봐봐요. 요 셀에서는요, 요 셀을 참조하고 있죠? 이렇게 셀 참조되어 있다는 거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 셀은 어때요? 이 셀을 참조하고 있죠? 맞죠? 여러분,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두 개의 셀이 서로 참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 셀이 바뀌면 요 셀도 바뀌겠고, 요 셀이 또 바뀌면 요 셀도 바뀌겠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무한대로 돌아가겠죠. 맞죠? 그래서 결론, 이거는 반복 계산을 몇 번만 반복하게 하겠다. 최대 반복 횟수를 50번만 반복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파일의 옵션이고요. 수식이고요. 반복 계산 사용을 몇 번을 하겠다? 50번만 반복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옵션 설정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거. 확인하면 끝이죠.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3단원에 해당하는 수식 옵션 또는 수식 분석 메뉴들이었고요. 여기까지 해서 완벽하게 이제 또 수식이 끝났고, 이제 다음부터는 완벽하게 메뉴들이에요. 정확히 엑셀 차트 부분과 스파크라인, 뭐 시나리오 이런 것들, 데이터표, 엑셀에서 사용하는 메뉴 기능들 설명입니다. 어려운 건 내용은 전혀 없을 거예요. 엑셀이 어려운 건 여러분 함수 때문입니다. 그 함수는 정리를 잘 해주시고, 메뉴들은 다 이제 사용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사용하는 기능들 필기할 게 조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 기능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필기할 내용이 있을 거니까요. 필기 도구 반드시 지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